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뭐 미국에 살면서도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상이 얼마나 질긴지. 일부 재미 동포들의 친북 활동이란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좀 특별한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모란봉 편집사가 미국의 동포사에 침투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왔고,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데 미국의 시민권자인 그런 인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의 모란봉 편집사가 미국 교포들과 접촉해서 미국 한인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오네요. 누가 여러분 그런 짓을 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A씨와 서울대 출신의 유명 생물학자인 B씨가 모란봉 편집사와 접속해 지시를 받았거나 연계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분들은 이제 북한을 몇 번 오고 갔겠죠. 그럼 이제 북한을 오고 가게 되면 공작금도 아마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뭡니까? 예, 뭐, 이런 사람들을 또 구워 삼기 위해 가지고 현지에서 다양한 미인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겠죠. 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 가운데 노무현 정부나 또 김대중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뻔질나게 이런들 다녔던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 북한에 아마, 예, 고리를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예, 그 사람을 굴복을 시키죠. 예, 뭐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A씨와 서울대 출신 유명 생물학자 B씨가 뭐 그냥 공짜로 하진 않을 겁니다. 본인들 사상이 좀 처음부터 그랬지만 돈을 줬을 것이고 공작금이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여러분들 뭐죠,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잡혔겠죠. 뭐. 그건 주로 뭐 여자 같은 게, 예, 성상납이라는 그런 걸 통해 사람을 휘어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공세 같은 게 있을 때 북한을 두둔하고 또 저 양반이 왜 이 시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저는 상당수가 북한에서 있죠.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에 완전히 코가 깨인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북한만 깨이겠습니까? 그게 중국에도 깨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을 때는 열성적으로 뭐죠? 예,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국 촌이라든지 차이나타운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지 않습니까? 그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코가 끼이지 않습니까? 전번에 뭐 이 성추문 문제로 이렇게 도지사직을 물러났던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분들 나중에 수사 기록을 하다 보면은 더 파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국계 미인계의 이름 접근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걸 더 들어갔으면 아마 다 상당한 게 있겠죠. 중국하고 여러분들 자주 왔다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그 사람들 그냥 뭐 깨끗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북한의 위정자라고 하더라도 남한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은 돈을 매기거나 아니면 북한 방문했을 때 여자를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평생 동안 뭐죠? 예, 북한에 충성하게 만든 그런 사례들이 많겠죠. 그건 뭐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북한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유주의 체제와 달리 선거가 없고 언론의 감시 감독이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수십 년간의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계획을 갖고 특정 국가나 특정 단체를 공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이란 체제가 그렇고 중국 공산당이란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어쨌든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력 하에 묶어야 되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을 영향력 하에 묶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튜브 채널에 중국의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가면 규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A씨가 운영하는 시애틀 동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모란봉 편집사가 관리자 계정을 갖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이 홈페이지는 조선의 오늘로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일종의 거점인 거죠. 조종을 받는 안보당군 모란봉 편집사 B씨가 쓴 북한 체제 찬양글을 적극적으로 미주 한인사에 알리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마 생물학자인데 좀 이름이 알려진 모양이죠. 그래도 사상적으로 가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여름 60년대 대한민국하고 이런 북한은 체제 경쟁을 두고 사활을 건 여러분들 경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서독에 있던 유명한 이 음악가인 윤이상 씨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역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김일성하고 직접 뭡니까?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이름을 뭐죠? 제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이름을 붙여서 윤이상 이름 음악당을 만드니까 국민이 정신이 이름들 망가지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서독에 있으면서 예, 북한 돈을 받고 북한을 내 집 떠다시 오가고 예, 김일성을 내 집처럼 만나고 예, 그런 사람을 이름 지금 공가를 평가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사회의 정신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윤희상 씨가 경남 통영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라는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자신이 나고 자란 여름 조국에 대해서 배반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양반 여러분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또 어떤 가족들을 서독에서 여러분들 학위를 받은 사람을 또 월북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은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은 뭐 밥술이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고생을 하는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그런데 이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가 있다. 예, 사상이 엄청나게 질기고 강합니다. 이렇게 좌익화된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예, 자유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예, 그냥 끝까지 이름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죠.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체제가 가고 나면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 무한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고생을 하는 거죠. 예. 다 여러분들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란 이 역동적인 사회에 살면서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윤희상 씨가 예, 그런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윤희상 씨가 음악적 재능은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본인이 사상적인 훈련을 받을 그런 자세는 안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든지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 좀 무지하니까 예, 좌익 사상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미국이 이런 사람을 미국이 미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도전하는 간첩행위에 연루된 자가 걸려들면은 우리하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징벌을 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란 사회는 이민사회니까 그렇지 않고선 유지가 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징벌로 엄청나게 여러분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보도가 그런 보도가 뉴욕타임스가 났더구먼요. 미국의 한 대학에 있는 중국계 과학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중국의 초청을 받아가가지고 뭐 간첩 활동까지는 아니고 그런 행위를 미국 정부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을 한 미국 정부가 그 사람을 초빙한 사람들을 유인하게 해가지고 브뤼셀에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미국 법정에 세우는 그런 사건이 발생 20년 때리더구먼요. 사람은 단호할 때 좀 단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를 지키는 것에선 단호해야 되는 거죠. 체제를 전복시키고 여러분들 그런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저지른 그런 자들에 그런 반역자지 않습니까? 반역 행위를 한 자들을 그냥 적당히 우유부단하게 이름 넘기는 것은 그거는 나라가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반역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관대하게 대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